아까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를 계속하면은 차갑다랑 뜨겁다는 전혀 명제적이지 않다는 거지. 명제라는 건 기준을 명확하게 할수 있어서 누구든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보고 명제라고 한단 말이야. 뜨겁다 혹은 뜨겁지 않다,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지. 누군가는 식당에서 갓 나온 밥이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, 나 같은 사람한테는 뜨거워서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, 물론 식당 아주머니가 한 손으로 주신 걸 내가 두 손으로 받고 아 뜨거! 소리치면서 떨어뜨린 거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. 식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긴 했지만 뭐 어때? 또 명제는 역과 대우라는 개념이 있는데, 역은 가정과 결론이 있었을 때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것을 역이라고 하고,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걸 대우라고 해. 또 대우의 특징은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했었을 때그 대우는 그대로 참이 된다는 거야.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. 내가 밥을 떨어뜨려서 너가 화가 났다. 아 참이 명제라면 이것의 대우는 너가 화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밥을 떨어뜨리지 않았을 것이다. I think I'm gonna go now.